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여성 기업 확인서. 네,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 기업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 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여성 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네,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 기업 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 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그래서 여성 기업 확인 관련 규정을 보면, 목적, 여성 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네, 목적이라고 합니다. 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4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 기업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여성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법인데. 법인데 지금 하나의 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공공기관이 기업에게 불합리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가 유치한가요? 마찬가지로 그 뒷부분.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제5조 1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여성 기업에 대해서? 자, 자금 지원 우대. 제10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자, 제2항.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라면 다 가치가 있는 건데 왜 여자의 창업이나 기업 활동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12조. 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 디자인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 디자인 진흥원은 여성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자 기업은 제11조 경영 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성 경제인 및 여성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네. 저도 좀 구질구질하게 나가보자는 거예요. 또 다른 거입니다. 어떤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의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내놨네요. 여성 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전문성 강화 교육에 대해서 일정 금액 내에서 교육비와 기업 성격에 부합하는 종사자 및 경영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그래서 선착순 마감을 받고 있고 디자인 및 홍보물 지원 역시 기업별 뭐 몇백만 원 상당의 리플렛, 카탈로그,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해서 뭐 10여 개 업체를 모집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 홍보, 마케팅, 마찬가지, 뭐, 일정 금액을 해서 5개 업체를 모집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여성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약자인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네요. 여성 기업 종합 지원 센터가 확장한 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 및 도비 38억을 들여서 여성 창업, 여성 기업과 활동, 활성화를 위해 확장 이전하게 됐다. 내용을 보면 창업 보육실 운영, 여성 경제인 전문가 컨설팅 활용, 창업 보육 기업 집중 관리, 입주 여성 기업과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내 여성 기업과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창업을 적극 지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있고 또 다른 거입니다. 여성 기업 확인서 발굴 목적의 한60% 이상이 공공 구매 입찰 시 가점 및 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쭉 내용을 보면 여성 기업은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 확인서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8%. 그중에서 활용 분야 27.5%가 공공 구매 참여. 그다음 14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신청. 그다음에 기술 보증, 신용 보증 등 보증 지원이 10.6% 순위. 그래서 여성 기업 확인서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 65.8. 네. 그래서 공공구매 계약 경험은 278개사 27.8%가 있다고 응답. 17년에서 19년 상반기까지 총 계약 건수는 1570건으로 업체당 5.6건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제목은 이제 인터뷰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 정연숙 회장 다양한 여성 기업 지원 활동 중에서 쭉 보면서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성 경제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라는 대 A 답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부와 우리 협회는 여성 기업 육성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 중이며 그만큼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2021년 6월 25일에 취재 기사 내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20대의 남성들은 이미 취업률 면에서 여자들보다 낮고 남자들은 징병으로 인해서 20대의 인생 중에서 한20% 정도는 여자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강제로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뭐 업무 등을 하고 사회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죠. 게다가 여성만 진학할 수 있는 고등 교육 기관들이 존재하고 군대를 제대하더라도 여자 하사관 장교는 예비군, 예비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남자는 선택할 수 없고. 자, 물어보고 싶어요. 여가부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뭐 그런 여자들이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피해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힘든 일들이 있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제도적으로 여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값 말고 경쟁에서 뭐 나온 결과값 말고 제도, 법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여자들이 손해 보고 있는지를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자들이 실제 손해 보고 있는 부분들,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보고 있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떤 부분이 실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수 있는 것들이 정말 궁금해요. 감사합니다.